네, 이번에 풀어 문제는 2021학년도 9월 모평 나형 1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풀어 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곡선 y는 이에 ax선 플러스 b와 직선 yx가 서로 다른 두점 a와 b에서 만날 때요. a와 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c와 d라 그러자. 네, 나와 있는 건 뭐예요? 요 길이죠. 요 길이가 얼마? 6루트이고요. 요 사각형의 넓이가 30일 때 a와 b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저 지수함수의 미지수를 구하라는 문제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이 사각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이 점을 좀 찾겠다라는 노력을 할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선생님이 요 좌표를 m, 좀 m이라고 잡을게요. 요걸 요렇게 잡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y는 x 위의 점이니까 x좌표, y좌표 같은 걸 잡아 상관이 없죠. 그리고 요 좌표를 n, n이라고 하겠다. 그럼 일단 첫 번째 뭐가 주어졌냐면 두 AB의 대각선의 길이가 주어졌는데 이럴 때는 우리가 두 점 사이의 거리가 6루트 1을 써서 N과의 M의 관계를 구해야 되지만 지금처럼 Y는 X라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이 나올 때는 이 방법이 좀 괜찮아요. 어떻게 하냐면 이 점에서 B와 D를 잇는 선분에다가 수선의 발을 좀 내려보세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이 삼각형은 기울기가 1인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 각도가 항상 45도가 됩니다. 그럼 기울기가 45도가 되면 우리가 이게 직각이면 45도, 45도, 90도 1대 1대 루트 2가 성립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이는 대각선 길이가 6루트이니까 이 길이가 6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죠. 그럼 우리 뭐가 좋아요? N하고 M을 뺀 것의 차가 곧바로 얼마다? 6이라고 구할 수가 있더라. 이 방법이 조금 더 괜찮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뭘 찾았다? n 빼기 m이 6이라고 찾았죠. 그 다음에 이제 사각형의 넓이를 좀 구해볼까요? 이것은 사다리꼴의 넓이죠. 사다리꼴의 넓이가 지금 30이라고 그랬으니까 30은 2분의 1에다가 자 얘랑 얘를 더하면 m과 n을 더해야겠죠. m 더하기 n에다가 자 높이가 어떻게 돼요? 높이가 얘가 되는데 곧바로 얼마다? 6이 될 거니까 얘가 6이 되겠다. 자 그러면 뭐가 나와요? n 플러스 n의 합이 나오네요. 따라서 이걸 계산하면 3이 되는 거니까 n 플러스 n은 얼마? 10이 되겠다. 자, 그래서 우리는 n 마이너스 m은 6과 n 플러스 m은 10이다를 연립을 하면 두 개를 더하면 2n은 16이니까 n은 8이 되겠고요. m은 2가 되겠죠.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위의 점 구했으니까 이제 해당하는 지수함수 위의 점이라고 해서 AB를 구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자 지금 얼마예요? 2, 2가 지수함수 위의 점인 거니까 2는 2에 2A 더하기 B승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8, 8이 위의 점이니까 8은 2에 8A 더하기 B가 되겠다. 따라서 두 개는 지수에 계산하기 위해서 나눠줄게요. 자, 나눌 때는 우리가 어떻게 나눌까요? 요거를 분모, 요거를 분자로 해서 나눕시다. 그러면 왼쪽은 얘가 분모, 얘가 분자니까 왼쪽은 4가 되겠고요. 나누기는 얘가 빼기가 되니까 2에 두 개를 뺀 6A가 되겠죠. 그럼 얘가 2의 모기 때문에 제곱이니까 얘가 2의 제곱. 그래서 6A가 2가 되니까 A는 얼마? 3분의 1이 되겠다. 자, A 3분의 1 위에다 그냥 집어넣을게요. 위에다 3분의 1 집어넣으면 여기가 3분의 2 더하기 B가 되겠고요. 2의 1승이 되는 거니까 b는 얼마다? 3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b가 3분의 1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예요? 두 개를 더하란다. 그래서 2 더하기 b는 얼마예요? 그렇죠. 3분의 2. 이렇게 해서 우리 만족하는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